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날 입었던 거 머리가 달라서 오밤중에 또 출출해서요. 통닭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자려고 이른다고 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90도로 고친 거 아니고 또 본의 아니게 도대체 고수인가 혼자 마시게 됐는 혼자 먹게 됐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준석이 언제 나서가지고 윤석열 말고는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선 적이 있어? 감히 니가 나를 내 편집자? 복수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왔다 갔다 돼. 제발 이준석 얘기는 부고 소식만 달라고. 미안. 슈기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잠깐 껐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용하네 이제. 제가 엊그저께 주말에 낮에부터 취해가지고요.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안 하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기왕이 지사 뭐 지난 일이니까 제가 뭐 한편으로 좀 죄송스러운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의 본심이 오히려 제가 술 취해갖고 실수하는 바람에 공개가 돼서 한편으로는 또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관련된 유튜버들도 물론 제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그런 이런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게 내용에 관여가 되면은 갑자기 막 악플도 달리고 구독자님들도 떠나가지고 그런 거를 뭐 예상은 했지만 절실하게 느꼈고요. 예, 한 이틀 동안 한 열 몇 분 구독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동안 구독 취소하신 분들께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술 취해서 제가 이 영상 제목에도 구독자분들 절반 이상 구독 취소하실 거 예상하고 그렇게 방 제목도 달고 영상 제목도 달고 그랬었는데요. 뭐 앞으로 뭐 더 빠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실수로 이렇게 실험 같은 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술께서 생각하면 기왕 공개된 거 뭐 실언이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제 성향을 갖다가 7년 동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게 됐는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또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다른 또 구독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래 참 그런 거 말 같은 거 조심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갑자기 그 용산 집회 보면서 마음이 이제 흥분이 돼가지고 거기다 술도 먹고 그러던 차에 뭐 결론은 제가 말실수한 게 될 수는 있겠는데요. 괜히 제가 저희 취미생활하고 관련되는 정치 유튜버가 아닌 저조차도 이런 취미생활에도 우파 좌파 또는 뭐 진보 보수가 이렇게 갈리게 되면은 저 역시도 이 하루 아침에 한 순간에 구독자님들이 다 떠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요 이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근데 사실 전 뭐 중요하지 않은 게요. 제가 뭐 구독자님 물론 많으시면 좋지만 그동안 정들었던 구독자분들이 나가셔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분들에게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제가 그분들 나가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악플 달고 이제 뭐 다시는 안 보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방송을 보시다 뭐 어쨌든 그분들도 다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같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한잔 하겠습니다. 짠. 아우, 커밍아웃 하고 나니까요. 아우, 속이 후련하고요. 네, 아이 뭐 눈치도 이제 안 봐도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저 보수입니다. 애국 보수인데요. 아, 저는 저희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님께서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님께서 국가 유공자 하셨습니다. 예, 6.25 때 전공을 많이 세우셔서 화랑 무공훈장, 예, 이 전시에 받는 훈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화랑 무공훈장 6.25 전쟁 때, 그때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또 돌아가셨는데, 저희 큰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께서는,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보다는 후배고요. 같은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 그때, 12.12? 뭐, 그럴 때, 11.6, 12.12, 그때, 원래 준장이셨는데요. 예, 원스타셨는데, 그때, 전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외가나 저희 집안 자체가 보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더군다나 북한은 그거 뭐 말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무슨 사교집단 마냥 예, 왕조시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완전 전체 봉건주의 같은 그런 인식이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 있고 그리고 북한은 그렇다 치는데 국내에 너무 이제 물론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민주화가 됐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겠지만 친북 및 종북 세력들이 너무 활개를 치는 것 같아서 저의 내심은 그런 거를 타도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또이 내용 보시고 또, 구독자님들 또, 저쪽에 계신 분들 많이 탈퇴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제가 그런 내색을 안 했었는데, 술 먹고 엊그제 실수하는 바람에 만천하에 구독자님들께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건 할수 없고요. 저의 성향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존 준비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사실, 재난 대비라고는 하지만 재난 대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 준비가 아니고, 저의 생존 대비는 뭐냐면요. 전쟁을 대비한, 북한을 포함한, 외세가 침략을 했을 때, 저는 뭐, 러시아나 중국,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진짜 옛날에, 젊은 시절처럼, 군대나 이런 데처럼, 총이라도 주면은, 제가 이제 50이 넘은, 지금 중장년이지만, 지금도,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으면은, 총만 주면 싸울 마음가짐이 되어 있고요. 총이 없기 때문에 생존 장비로 말은 제가 호신용 무기라고 하지만 적과 대치했을 때 조금이라도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뭐 도끼라든지 무슨 나이프라든지 그리고 뭐 멀티툴도
유사시에는 뭐 무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저는 재난 대비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진짜 그런 일들이 갑작스러운 전쟁 같은 게 발생되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재난 대비 또는 뭐 생존 대비를 위해서 뭐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뭐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구입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우, 기왕이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이 후련하고요.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차피 저는 제가 정치 유튜버도 아니고 취미생활을 전제로 한 유튜버인데 유튜브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이런 재미없는 영상이나 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응원해 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취소하신 분들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더 얘기하면은 지루하실 것 같고, 저도 술퇴하면은 또 실수할까봐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